중2, 중3, 고2, 고2, 고3. 왜? 그 얘기도 해줄까? 지금 딱 없어지는 학원이 엄청 많아. 왜요? 진짜. 다들 너무 힘들어서. 근데 이번에 교육과 정원이 확 바꿔놓으시는 거 뭐, 저기, 내년에 보일 때는 될 때? 웃기도 하고. 자, 18번부터 가보자고. 18번부터. 18번부터 마치 숙제로 그치? 아, 설마 숙제도 어딘지 모르는 건 아니겠어요. 자, 모드랑이 무슨 수인? 정수인,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10번째까지 구해서 절대값 씌워서 다 더하라고 하는 문제야. 자, 다시 연습하자, 얘들아. 수열 AN이 무슨 수열인데? 등차 수열인데, 일주일에 조금밖에 안 만나긴 하지만, 모든 항이 지금 전부 다 무슨 수인 거니까, 정수인 거니까, 우리의 초항도 무슨 수인 거고, 정수인 거고, 당연히 공차 D도 무슨 수열인지, 정수여야 돼. 자, 그런데, 가나 조건 만족할 때, 아무튼 절대값 씌워서 열 번째까지 더하라 그랬어. 첫 번째 조건은 무인가냐면은, 자, 모든 자연수열에 대해서, 풀지 마, 3배의 누구 플러스 1에 대해서. n 플러스 1이 크거나 같대. 그 다음 뭐라고 돼있지? 시작. a에 누구 플러스 크거나 같다가 아니라 크다네. a에 누구 플러스 4? n 플러스 4. 그 다음 작거나 같다 뭐라고 돼있지 얘들아? 4에 누구 플러스 1? n 플러스 1. 그러니까 일단은 도전해볼 수 있는 게 이게 좀 부등식이잖아. 무슨 식이야 얘들아? 부등식이고 모든 항이 다 정수라고 했으니까 일단 넣어보는 거야. 자, 1 넣어봐. 그럼 누구 5지 얘들아? a 5지. 요거 1 넣어봐. 그럼 얼마지 얘들아? 6대지 그치? 그 다음 요거 1 넣어봐. 그럼 얼마 됐지 얘들아? 8대잖아. 그렇죠. 그러면 6보다 크고 8보다 작거나 같은 게 A5니까 일단 모든 항이 정수라고 했으니까 A5가 될 수 있는 건 7 또는 8이겠지, 그치? 그러니까 경우를 몇 가지로 나눠볼까, 얘들아?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되겠지. A5가 7인 경우와 8인 경우,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 한번 집어넣어볼 거야, 조금 있다가. 자, 그런데, 나 조건에서 뭐라고 좀 돼 있는 거냐면은, 절대값에 N이 원소야. 다시 누가 원소야, 여러분들? 그리고 이건 당연한 일인데, 얘들아. 절대값에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뭐라고 돼있지? 시작! 누구 K 얘들아? AK 당연한 얘기라 그랬어. 그러니까 뭐가 당연한 거냐면은 나랑 나의 절대값을 지금 비교했는데 야 내가 여기다 대놓은 거 SM한테 너 어제 야구장 갔어요 매장 떴어 좋대 좋지 막 입이 근질거리네 얘들아 뭐 먹고 싶은 거 없니 오늘? 말해봐.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오늘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랍스타? 애슐리? 좀 더 비싸게 놀아봐. 에비뉴엘에 뭐지? 잠실 거기 뭐지? 라센느? 네? 우와. 우와. 입맛을 다시 있는 사람이 있어. 라센느 안 먹어? 응? 뭐 뷔페 있어. 그렇게 맛있진 않아 가격대에 비해서. 개인당 한 7, 8만 원? 아니 14만 원인 거 이거. 아무튼 내 기억도 겁나. 닭봉을 나한테 잘 거야. 아니 또 그런 것도 절대 발설 안 하니까 그런 건 걱정을 해야 될 거야. 자 얘들아 이건 당연한 얘긴데 아무튼 이 집합을 만족하는 지금 원소 개수가 다섯 개래. 다시 몇 개래, 얘들아? 다섯 개. 그니까 뭔 말이야? 그러한 N이 지금 몇 개 있다는 얘기지? 다섯 개 있다. 인사를 좀 하고 들어와라. 안녕하세요. 아, 왜 이렇게 무슨 목석 지나가든지 자, 그러면, 여기 봐. 그러한 N이 몇 개 있다, 얘들아? 다섯 개 있다. 당연한 얘기라 그랬는데. 잘 생각해봐. 얘랑 같아. 맞죠, 여러분들? 근데 나한테 무슨 값 쉬운 거? 절대 값 쉬운 거하고 나하고 같지 않아, 지금. 맞니, 여러분들? 그러니까 뭔 얘기야? 너하고인데 나랑 똑같은 애 둘인데 절대값을 씌워서 만약에 같다라면 이건 양수겠지 그치? 아니면 빵이던가 맞니 얘들아? 근데 절대값 씌웠을 때 절대값이 물론 작아지진 않아 맞죠 여러분들? 절대값 씌웠을 때 이쪽이 더 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얘들아? 당연한 거야 이거, 이게 무슨 수란 얘기지? 음수란 얘기지 그래 그러니까 뭔가 n번째 항까지의 항의 합이 맞니 여러분들? 무슨 수가 되게 만드는 음수가 되게 만든, 맞니, 여러분들? 그러한 N이 몇 개 존재한다? 다섯 개 존재한다는 얘기. 여기까지 이해돼, 여러분, 무슨 말 이해돼? 이거 상식선에서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자, 일단 SN으로 놓을게. 누구에 놓쳐, 여러분들? SN 놓을게. 그럼 SN이 무슨 수가 되게 만드는지, 여러분들? 음수가 되게 만드는 그러한 N이 몇 개 존재한다, 여러분들? 다섯 개 존재한다는 거. 그럼 뭔 얘기야? SN 찾아가라는 얘기야, 맞죠,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일단 이거밖에 없어,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그냥 N 대신에 1을 한번 집어넣을게. N 대신에 1을 집어넣어버리면 아까 했다시피 6보다 커요. A5가 엄청 튀겼다. 잠깐만. 아까 하늘이가 들어오길래 너 오늘 왜 왔냐 이랬거든. 이게 바로 월화수목 금금금의 폐해야 얘들아. 월화수목 금금금. 와, 근데 지금 일주일 내내 나왔더니 요즘 고1들이 하도 상태가 엉망, 이런 얘기하면 또 고1들이 하도 상태가 엉망진창이어서 하도 안 될 것 같아서 직접 뛰어들었어. 클리니컬로 1대1로. 야, 역대 최강자들이야. 목요일날 해준 거를 금요일날 와서 물어봐. 그럼 그런 거지 뭐 그냥.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가 1등급이라는 거야. 얘네가 몇 등급이라고? 자, 아무튼 제가네. 이게 봐봐. 그러니까 일단 A5가 될 수 있는 게 누구 또는 누가 있는 거지 얘들아? 7 또는 얼마가 있다? 8이 있다는 거야. 맞니 여러분들? 하나만 더 넣어볼게요. 하나만. 왜 하나만 더 넣어보는 거냐면 일단 뭐가 될건 등차 수열이니까. 무슨 수열이니까? 함은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개 정도는 알아야 무슨 차를 파악할 수 있는 거야. 공차 파악할 수 있는 거잖아. 맞죠,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 여기 후보가 꽤 나올 것 같아. 자, 2를 넣어봐. 그럼 이건 10이 된 거고. 그럼 10보다 큰 거야. 2 넣으면 A6인 거고. 2를 넣어봐. 그러면 이거 얼마죠, 여러분? 3이지, 그치? 그럼 3, 4 얼마가 됐지, 얘들아? 12가 됐네.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A6가 될 수 있는 후보는 11이거나 12이거나 얼마이거나, 여러분들? 10? 아, 11이거나 누구야, 여러분들? 12. 계산 맞니, 얘들아, 이거? 2 넣어봐. 이거 얼마야? 4. 지랄. 9니까 이게 몇이거나, 여러분들? 10이거나 11이거나 얼마이거나, 여러분들? 10이거나. 그럼 내가 보기엔 케이스가 지금 총 위에서 몇 가지가 등장했고, 여러분들? 두 가지. 우리 전부 다 합통하고 있잖아. 아래에서 몇 가지 등장한 거니까 세 가지 등장했으니까 총 케이스는 여섯 가지가 등장할 것 같아. 납득하겠어, 여러분들? 그럼 이거 일일이 한번 다 써보자고. 일일이 다 써보자고. 일단 A5가 될 수 있는 거, A6가 될 수 있는 거 이렇게 쓰면 되나? 자, 그러면 공차기도 파악할 수 있겠네,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만약에 네가 7일 때 A6가 될 수 있는 게 7 또는 10 또는 11 또는 얼마가 있는 거고, 여러분들? 12가 있는 거고, 맞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A5가 8일 때 될 수 있는 게 똑같이 10이거나 8일 때 11이거나 8일 때 얼마이거나, 얘들아? 12. 그러니까 이 경우가 전부 다 한 것 같아요. 여섯 가지가. 맞죠, 여러분들? 자, 그럼 공차 파악해봐. 늘어난 게 3이야. 늘어난 게 4야. 늘어난 게 5야. 늘어난 게 2야. 늘어난 게 3이야. 늘어난 게 4야. 맞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일단 수열을 나열 해보자고. 자, 그러면 A1도 있고 A2도 있고 일단 눈치 까야 되는 게 항이 지금 몇 개라고 했으니까요. 그 개수가, 여러분들? 다섯 개라고 했으니까 한번 나열해볼게. 그럼 A1이 있어. A2가 있어. A3가 있어. 그 다음 A4가 있어. A5까지만 조사해볼게. 우리 있는 거니까.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넌 이제 거꾸로 얼마씩 줄어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3씩 줄어들어야 돼. 맞지? 그러면 7에서 3 줄어들면 얼마지, 얘들아? 4고 3 줄어? 얼마야? 줄 맞추자. 4고 여기 1이고 여기 빼기 2고 그 다음에 여기 빼기 얼마가 됐을까, 얘들아? 5가 됐을까? 그럼 음이랑이 존재하네. 자, 그러면 도와줘봐. S1 음수지, 그치? S2도 음수지, 그치? 자, 일단 여기까지 더한 게 얼마지, 여러분들? 마이너스 7이잖아, 맞니, 여러분들? 마이너스 7한테 1 더해봤자 음수지, 그치? 맞니, 여러분들? 그럼 여기까지 더하면 마이너스 6인 거고 여기까지 더하면 얼마가 되는 거지, 얘들아? 마이너스 2. 맞니? 그럼 S4까지도 음수네. 그런데 여기까지 더한 게 마이너스 2인데 거기다 A5를 더해버리면 결론적으로 S4까지는, 다시 누구 4까지는? S1부터 S4까지는 음수이지만 S5에서 무슨 수로 전환돼요, 여러분들? 양수로 전환돼. 그러니까 SN이 음수가 되는 게 5개가 아니라 몇 개밖에 없는 거지? N이 4개밖에 없는 거란 말이야. 맞니,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안 되는 거고. 자, 이 경우로 볼까? 아무튼 답만은 장땡이야. 맞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4인 거니까 자 줄여보자. 7에서 4 줄여봐. 얼마니, 얘들아? 3이야. 맞지, 얘들아? 4 줄여봐. 얼마야? 마이너스 2야. 공차 가야 지금. 어떡하겠죠, 여러분들? 4 줄여봐. 그럼 마이너스 5고 4 줄여봐. 마이너스 9가 된 거야.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S1 약 음수, S2 음수, S3 음수. 맞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더한 게 얼마가 된 거지 지금? 마이너스 15 됐잖아. 그렇잖아? 마이너스 15에다 3을 더해도 무슨 수, 여러분들?
음수, 마치 S4도 음수. 그러면 마이너스 15에다 3 더한 걸 얼마 나와야 되지? 마이너스 12잖아, S4까지가. 그러면 S4까지가 마이너스 10이라고 메모해놓고 S5를 더해봐, A5를 더해봐봐. 거기까지 더한 게 S5니까, 맞죠 여러분들? 그럼 여기다 7 더해도 얼마가 되는 거야? 음수가 되고, 여기다 7 더하면 얼마 되는 거니 얘들아? S5 마이너스 5가 된 거지, 그치? 그런데 S6에서 A11이 16인 거니까 여기다 11을 더하면 무슨 수로 전환돼 버려 여러분들? 양수로 전환돼 버리는 거잖아, 그렇잖아. 아, 그러니까 여기서 답이 나왔네. S1에서 누구 5까지는 음수인데 얘들아? S5까지는 음수인데 S6에서 무슨 수로 바뀌었지 여러분들? 양수로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그러한 SN이 음수가 되는 경우는 결론적으로 총 몇 개가 등장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5개가 등장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수열은 이렇게 생겨놓고 수열해야 된다는 얘기,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 새끼를 이제 무슨 값 씌워서 여러분들? 절대값 씌워서 몇 개 더하래? 10개 더하래, 맞지? 그러면 해봐. 자, 해봐. 초항이 마이너스 9고, 마이너스 1이고, 5고, 마이너스 1이고, 3이고, 그 다음 7이고, 11이고, 띵띵띵띵띵. 그럼 네가 몇 번째 항인 거고, 여러분들? 첫 번째 항이야. 자, 그럼 초항이 빼기 9이고, 공차가 얼마짜리인 거니까, 여러분들? 4짜리인 거니까, 일단 10번째 항이 필요할 겁니다. 얘들아, 이거 3 몇 번째 항이죠, 여러분들? 4번째 항이. 선생님, 뭐 하려고 잘 봐봐, 얘들아. 그럼 10번째 항은 마이너스 9에서 출발해서 몇 D 가야 되는 거지? 9D 가야 되는 거지, 10번째는. 그럼 얼마 간 거지, 여러분들? 4, 9, 36 갔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9에서 36 간 거니까 10번째는 얼마가 된 거야, 얘들아? 27이 됐을 것 같아요. 20거리 왜 한 거냐면은 음인 구간이 지금 여기밖에 없는 거잖아, 맞죠,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값을 씌울 거니까? 절대값을 씌울 거니까 이 세 개는 그냥 계산하자. 9 더하기 5 더하기 1인 거니까 얼마 더하기 해놔봐. 15 더하기에다가 나머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는 그냥 우선수열 합인 거니까 여러분들, 등차수열 합인 거잖아, 그렇잖아? 등차수열 합공식 시작. 한 개수 몇 개니 얘들아? 7개 돼야 되겠지, 맞지? 그런 다음에 무슨 중앙 들어오면 되는 거지? 등차 중앙 들어오면 되겠네? 2분의 너랑 더하래. 그럼 얼마 들어온 거야 얘들아? 30 들어왔게 돼, 그치? 그러면 계산해봐. 3, 7 얼마야? 210이지. 그걸 2로 나눴으니까 얼마지 얘들아? 105가 된 거지, 그치? 105에다가 15를 더했어? 그러니까 정답은 얼마로 시다 여러분들? 120이 정답이 되면 된다는 얘기겠지, 그치? 납득하겠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 상식성만 생각하셨다면은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웠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해됐죠 여러분들? 예. 필요한 부분들 찍으시고 복습 꼭 해주길 바래요. 슈퍼로 넘어갑시다. 물 한 잔만 먹을게. 자, 그 다음에 19번째 문제예요. 숙제가 몇 번까지 되는지 모르겠어요. 20. 1번? 수요일까지 숙제 25번까지? 몇 번까지? 25. 체크하는 슈닝이라도 좀 해. 체크하는 슈닝이라도 좀 해. 그러면 안 돼. 하려고 노력해야 돼. 영원히 그 자리에서 맴돌 수밖에 없어. 자, 19번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인지 볼게요. 수열 A에는 모든 자율선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 다 가조건이야. 가나 조건 만족할 때 구하라고 하는 게 일단 열 몇 번째까지 더했을 때 박스 아래부터 읽어야 돼. 마이스 몇 번 드린 적 있나? 얘들아? 이렇게 가나 조건 나왔을 때는 항상 그걸 먼저 읽지 말고 박스 아래부터 봐. 항상 뭔가 좀 떨궈져 나 있는 조건들이 있어야 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15번째까지 더한 게 일단 35를 만족할 때 우리한테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게 뭐인 거냐면은 몇 번째까지 알아내서 여러분들 15번째까지 알아내서 무슨 값을 씌워서 절대값을 씌워서 지금 더하라고 하는 문제야. 납득하겠죠 여러분들? 네? 앞에하고 비슷하네. 가족은 뭐라고 돼 있어? 시작. 몇 배에? 두 배에 절대값을 누구에? 플러스 1이. 절대값 AN 더하기 절대값 AN 플러스 1이. 벌써 많이 본 거야 되는데 나랑 너랑 더한 거 맞죠 여러분들? 나의 가운데인 항에 지금 몇 배란 얘기니까? 두 배. 그럼 이거 무슨 수열이야, 얘들아? 등차수열이지, 맞지? 그러니까 뭐가 등차수열이라는 거야? 아, 이 말은 절대값 AN이라고 하는 너 녀석 자체가 지금 무슨 차수열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등차수열이라는 얘기지, 맞지, 여러분들? 얘들아, 이런 건 이렇게 복잡해 보이면 지금부터 이렇게 할게. 절대값 AN이라는 수열을 그냥 BN으로 볼게. 다시 뭐라고 보죠, 여러분들? BN으로 볼게. 항상 새로운 수열을 준비하는 게 나아. 형태가 좀 복잡하면 알겠지, 여러분들?
이해됐어? 자, 그러면 일단 BN이 무슨 차 수열이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등차 수열이라는 거야. 그래서 BN이 무슨 차다, 여러분들? 그는 절대값 AN일 거야. 나중에 볼게. 지금 뭐라고 되어 있는 거냐면은 모든 자유자재에 대해서 AN 곱하기 AN 플러스 1이. 자, 빨리 하자, 얘들아. 1부터 넣어볼까, 한번? 1 집어넣으면 A1, A2는 음수, 2 집어넣어볼까? A2, A3는 음수,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부호가 어떻게 되고 있다는 얘기지? 교대로 가고 있다는 얘기지, 맞죠, 여러분들? 만약에, 그러니까 이건 생각해야 돼. A1이 양수면 A2는 무슨 수인 거고, 음수, A3는 다시 양수고,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만약에 양수에서 출발했다라고 하면 초항 A1이 양수면 양은 이렇게 가야 되는 거, 맞지? 좀 귀엽지 않니? 이런 거 좀 양은 미안하다 얘들아. 그 다음에 초항 A1이 만약에 무슨 수라고 한다면 음수라고 한다면 이렇게 한다는 얘기잖아, 맞니, 여러분들? 아니, 애를 키우다 보면 좀 이렇게 바뀌어. 이런 초창기 때는 이래. 그래, 초창기 때 좀 이렇다가 대충 언어가 시작되고 이 녀석이 뭔가 개김을 시작하면은 이제 아빠 이벤트가 바뀌는 거지. 아유, 우리 불쌍한 아들님이 어제 아빠한테 된통 혼났네. 엄마한테 개기다가 걸려갖고 어제 된통 혼났네, 어제. 아, 좀 미안한 게. 목욕하고 나오다가 진이 엄마한테 개그하고 빨간 벗긴 채로 거기에 손 들고 서 있었는데 그래서 말을 다 해주마! 왜 엄마한테 그러는 거야! 막 그러면서 근데 뭐 아직 잘 몰라. 손을 들고 서 있는데 뭔가 분위기는 오묘한데 그래서 좀 혼나다가 춥다고 좀 덥지 않니 얘들아 근데? 괜찮아? 더워있어. 어? 더워있어. 아, 나는 원래 열이 많은 사람이어서 나 물어보는 거야. 좀 덥니? 춥니? 괜찮니? 어, 괜찮아? 어, 알았어. 자, 아무튼 간에 양은 가던가 아니면 음양 가던가,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얘들아, 생각을 이렇게 해야지. 어찌됐든 간에 15번째까지 알아내갖고 일단 더하래잖아, 맞니, 여러분들? 그러니까 상황을 나눌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 더 체크하자, 얘들아. 곱했을 때 항상 무슨 수인 거니까? 음수지,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 수열 A에는 이게 말뜻이 뭐인 거냐면, 공부해라, 얘들아. 절대로 모든 항들 중에서 빵 나오는 건 있어 없어요, 여러분들? 없어야 돼. 무조건 없어야 돼,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빵을 포함한다 안 한다?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소소하게 공부해놔야 돼. 자, 그러면 난 이렇게 한번 해볼게. 초항 A1을 일단 음수라 가정해볼게. 무슨 수라 가정하자, 여러분들? 음수라 가정하잖아. 그러면 얘들아, BN 한번 나열해볼까? BN 어떻게 되는 거지? 첫 번째 항은 A1이겠지, 맞죠, 여러분들? 두 번째 항은 뭐가 됐을까? 마이너스 A2. 세 번째 항은 왜? 네가 음인 건... 뭔 개소리야. 초항이 음인 거니까 나올 때 못 알아야 돼. 마이너스 알아야 되지.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 얘들아? 마이너스 A1, 그 다음에 누구 2? A2, 그 다음 마이너스 A3, 그 다음 A4. 아, 무슨 번째만, 얘들아? 홀수 번째만 마이너스고, 짝수 번째 다 뭐란 얘기지? 플러스가 됐겠네. 맞니, 여러분들? 이해돼? 자, 그러면, 짝수 번째니까 너는 14번째, 그 다음 마이너스 A15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 자, 이 15개를 지금 전부 다 뭐 해보란 얘기지? 더해보란 얘기잖아. 그렇잖아? 그럼 더하잖아. 잠깐만 질문. BN 자체가 무슨 수열이야, 여러분들? 등차 수열이잖아. 다시 BN이 무슨 수열이라고, 여러분들? 등차 수열이잖아. 다시 하자. BN 자체가 무슨 수열이라고, 여러분들? 등차 수열이야. 그거 잊으면 안 돼, 다시. BN 자체가 무슨 차라고, 여러분들? 천천히 할게요, 다시. BN이 무슨 차라고? 등차야. 거기다 무슨 값 씌워놓은 게? 절대값 씌워놓은 게 말이지. 맞니, 여러분들? 그러니까 초항 A1이 음수인 거니까 사실 B1이라고 하는 건 절대값 A1인 건데 안에가 지금 무슨 수인 거니까, 여러분들. 음수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럼 나올 때 뭘 달아야 되는 거지? 마이너스 달아야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맞아? 잠깐만. 조건 잘못 체크한 건 없지? 다시. 나올 때 뭘 달아야지만, 얘들아? 마이너스 달아야 되는 거잖아. 다시 하자, 얘들아. 절대값 AN이 AN을 선생이 뭐라고 놨다고, 여러분들? BN으로 놨다고. 그러면 이 절대값을 쓴 녀석이 절대값 AN이 무슨 차인 거니까 등차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결론적으로 BN이 무슨 차가 돼야 돼, 여러분들? 등차가 돼야 돼. 납득하겠지? 그러면 지금부터 이 새끼들을, 자, 이거 맞지? 그러니까 누구로 나와야 돼? 마이너스 A1, 그 다음 누구 2, 여러분들? A2, 그 다음 누구로 나와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A3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 맞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다시 하자. 너가 뭐라고? 절대값 A1이고 너가 누구 1이라고, 여러분들? B1이라고. 이해됐어, 여러분들? 되니 안 되니, 여러분들? 자, 그럼 봐봐. 결론적으로
요 두 번째 항에서 몇 번째 항이 있어요, 여러분들? 세 번째 항이 있어요. 선생님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걸까? 이거를 15개를 쭉 다 뭐 하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더하라 그랬잖아? 설정하고 갈까, 얘들아? 그 등차 수열의 첫 번째 항을 B1이라고 하고, 공차를 D라고 하자. 나 들어가겠죠, 여러분들? 자, 그럼 이제 이 15개를 쭉 더할 건데, 다시 뭐 할 거라고, 여러분들? 더할 거잖아, 맞니, 여러분들? 자, 그럼 한번 해봐. 첫 번째 뭐가 나왔니? 마이너스 누구 원에다가 A2 빼기 누구 3, 여러분들? 마이너스 A5 쭉쭉쭉쭉 나왔고, 플러스 A 얼마에다가, 여러분들? 14에다가 마이너스 A 얼마를 더한 거, 여러분들? 15를 더했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아, 이해 됐어, 안 됐어? 됐어? 자, 그러면. 아니지, 이게 뭔 소리야? 쏘리? 그냥 AN을 더해야 되는 거지? 맞지? 네. 다시. 그냥 누구 K를 더하래, 여러분들? AK를 더하래. 맞아, 그게 얼마 나온대, 여러분들? 35가 나온대. 다시 그냥, 쏘리에, 쏘리에. 미안해. 구하라고 하는 게 지금 절대값 AK, 그 절대값 AN이라고 하는 걸 지금 BN으로 왔어. 맞니, 여러분들? 자, 우리가 지금 더해야 되는 건 몇 개를 더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냥 수열 A인에 대해서 15개를 더해야 돼. 다시 몇 개를, 여러분들? 그 15개를 더한 게 지금 얼마라는 얘기야? 35란 얘기야. 자, 자, 도와줘봐. 일단은 이렇게 생겨먹은 수열이 바로 누구였냐, 여러분들? BN이잖아. 납득하겠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도와줘봐. 그 수열 15개를 다 지금 뭐 하냐, 뭐 해라? 더해라. 잠깐만, 이건 BN이잖아. 그럼 A1은 그냥 A1 더하기, A2 더하기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맞죠, 여러분? 됐어? 잠깐만, 도와줘봐. 이게 뭐야? 잠시만, 저 AN을 더하라고? 잠깐만, A1은 음수지. 다시, A1은 무슨 수야, 여러분들? A2는 양수지, 맞지, 여러분? 잠깐만, 그 15개를 다 더해봐봐. A1 더하기, 누구 2 더하기, A3 더하기, 적어볼게. A4 더하기, 하나만 더 적어. A5 더하기, A6 더하기, 잘 봐봐. 더하기 A14에다가 이걸 다 더한 게 지금 얼마인데, 여러분들? 35잖아, 맞니, 여러분들? 그럼 도와줘봐. 너는 뭐야? 이게 B1이었지, 그치? 맞니? 근데 너는 사실은 마이너스 B1 되는 거지, 그치? 아니, 요게 B1이잖아? 다시, 요게 누구냐, 여러분들? 요게 B1이면 A1은 마이너스 B1 되는 거잖아. 맞니, 여러분들? 돼? 그 다음에 A2는 그대로 누구 2가 되는 거지, 얘들아? B2가 되는 거고, 너는 마이너스 B3 돼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럼 너는 누구 4가 돼야 되는 거야? B4야? 너는 뭐가 된 거야? 마이너스 B5야? 넌 B6야, 맞지, 여러분들? 그럼 땅땅땅땅 가서 잘 따라와봐. 짝수번째는 다 그대로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너는 플러스, 아, 미안해, B14고 너는 뭐가 된 거니, 얘들아? 마이너스 B15가 된 거지, 그치? 그러면 너희들을 쭉 더한 거나 너네들을 쭉 더한 거나 어떻게 되니, 얘들아? 같은 거잖아. 여기까지 무슨 말이 됐어, 안 됐어? 그런데 들어와봐. 수열 BN이 무슨 차 수열이었습니까? 등차 수열이었지, 맞죠, 여러분들? 그럼 들어와봐. 수열 BN이 등차인 거니까 두 번째에서 세 번째 뺐대. 몇 번째에서 몇 번째? 얘들아, 세 번째에서 두 번째 뺀 건 공차지, 그치? 근데 깍꾸로 뺀 건 뭐가 돼야 되니, 얘들아? 마이너스 공차 돼야 되지, 그치? 두 개씩 묶어볼게. 그럼 B4 B5도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D가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그 뒤에 거 두 개 묶은 것도 누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D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럼 묶는 게 짝수 다음에 홀수 묶었어. 그럼 이렇게 두 개 묶은 것도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마이너스 D가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총 15개 중에 몇 개 골라놓고, 여러분들? 14개 골라서 몇 개씩 묶었니, 얘들아? 7개씩 묶었잖아, 맞죠, 여러분들? 돌려볼게. 자, 그럼 해봐. 시작. 마이너스 B1에다가 빼기 D가 총 몇 개 나오니, 여러분들? 7개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몇 D가 됐니, 얘들아? 7D가 됐어. 그를 다 더한 게 지금 얼마란 얘기죠, 여러분들? 35란 얘기야. 다시 얼마란 얘기야, 여러분들? 35란 얘기야. 다 들어가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도와줘봐. 애초에 B1인, 다시 누구 원이냐, 여러분들? 애초에 B1이 빼기 A1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B1 이퀄 넘어와봐. 자, 시작. 또 넘어가. 도와줘. 마이너스 몇 D에다가? 7D에다가 나 마이너스 얼마로 넘어온 거죠, 여러분들? 35로 넘어와 버린 거지, 그치? 자, 그가 누구 원이어야 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치? 얘들아, 무슨 말인지 됐어, 안 됐어? 하나 더 절대값이 나야 되잖아,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맞죠, 여러분?
돼? 아,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여러분들? 그러면 질문, 수열 B에는 모든 항우들이 다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런데 만약에 공차 D가 음수잖아. 음수면 어느 순간 뭐에서 뭐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들? 양에서 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공차 D는 반드시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될까요 여러분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그치? 잘 봐봐. 자 그럼 이거 처리해봐. 올라와봐. 만만치 않네. A1이라고 하는 게 몇 D 더하기 35야 얘들아? 7D 더하기 35인데 D가 뭐보다 크거나 같았지? 0보다 크거나 같았지? 그거에다 얼마를 더했지 여러분들? 35를 더했으니까 넌 뭐보다 커져버리는 거지? 0보다 커져버려. 잠깐만, 애초에 A1이 무슨 수라 했어 여러분들? 음수라 했는데 갑자기 A1이 무슨 수가 돼버렸어? 양수 돼버렸잖아? 아 그럼 된다 안 된다 여러분들? 이 케이스 안 된다는 얘기지. 그치? 이거 이해됐죠 여러분들? 아 그러면 우리 A1은 무슨 수는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음수는 아니란 얘기야. 따져야 돼 알겠죠 여러분들? 찍어보시고 여기까지 이해됐어? 아 됐어 안 됐어? 자 그럼 봐봐. 두 번째, 그 A1이 이제 무슨 수여야 돼? 양수. 두 번째, 우리 A1은 양수여야 돼. 그럼 양수면 너 양수, 네가 음수, 네가 양수. 네 번째가 뭘 달아야 돼?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렇게 달아야 돼. 그러면 짝수 번째가 뭘 달고 있다는 얘기야 얘들아? 마이너스를 달고 있다는 얘기야 BN 입장에서. 맞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그 15개 쭉 더했는데 결론적으로 A1은 그대로 떨어지는 거고 이번에 요게 뭘 달아야 돼? 마이너스 달아야 되는 거지. 그렇지 반대로. 그럼 네가 플러스, 그 다음 네가 마이너스, 그 다음 네가 플러스, 네가 마이너스. 그럼 얘들아 짝수 번째가 지금 9호를 다 뭘 달았으니까 마이너스 달았잖아. 맞죠 여러분들? 이렇게 쭉 더한 게 35래. 그러면 요렇게 잡아뺀 거, 이번에 누구에서 누구 잡아뺀 거지 얘들아? B3에서 B2 맞죠 여러분들? 다시 수열 BN 단체가 자체가 무슨 차수열이라고 여러분들? 등차수열이라고. 자 그러니까 이게 빼기 D가 아니라 다 뭘로 바뀌어 있어야 되는 거야 얘들아? D로 바뀌어 있어야 되겠네? 그럼 어떻게 된 거지 얘들아? B1에다가 이번에 플러스 몇 D를 한 거죠 여러분들? 7D를 한 거야. 납득하겠죠 여러분들? 하나만 더. 이게 뭐야 사실은? 자 질문. B1은 A1이었지 그치? 아 이해됐니 안됐니 얘들아? 그럼 B1은 무슨 수여야 돼? 양수여야 돼. 너도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럼 양수에다가 0보다 크거나 같아갖고 충분히 35 나올 수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럼 도와줘봐. 도와줘봐. 이때는 조건을 만족해. 이때는 조건을 만족해. 맞는 거죠 여러분들? 에이 알아들었어 못 알아들었어. 자 그런데 B1에서 몇 D 같대? 7D 같대. 그럼 이건 뭐지? 누구 팔을 의미하는 거지 얘들아? B8을 의미하는 거지. 맞죠 여러분들? B8이 지금 얼마인 거고 여러분들? 35래? 이게 무슨 의미야? 여덟 번째는 뭘 달고 나왔어야 됐어요 여러분들? 마이너스. 그러니까 너가 마이너스 누구 8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A8이라는 거야? 잠깐만 이게 말뜻이 뭐인 거야? A8이라고 하는 게 결국 마이너스 얼마란 얘기죠 여러분들? 35란 얘기야. 납득하겠어 여러분들? 그럼 이게 뭔 말이야? 자 도와줘봐. 무슨 값 씌워서? 절대값 씌워서 뭐하라 그랬는데? 15개 더하래. 몇 개 더하래 여러분들? 그럼 무슨 중앙 존재하지? 개수가 홀수계인 거니까? 등차중앙 존재하는 거잖아. 맞죠 여러분들? 15개면 몇 개 치워버려? 7개 치워버리면 딱 가운데가 몇 번째예요 여러분들? 8번째잖아. 아 이게 그 얘기네. 그러면 굳이 A8을 구할 필요는 없었겠네.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 구하라고 하는 정답은 한 개수 15개에다가 등차중앙이 바로 누구 8인 거니까 여러분들? B8인 거니까 여기 얼마만 들어오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35만 들어오면 될 것 같아. 자 도와줘. 15 곱하기에 35인 거니까 계산하자. 35가 몇 개 있어? 10개 있는 거야. 그럼 얼마에다가? 350에다가 35가 5개 있어. 그럼 355에 5, 25인 거니까 얼마가 된 거지 얘들아? 175 된 거지 그치? 그래서 정답은 얼마 올시다? 525가 바로 그 정답이 되겠네. 그렇잖아. 부호를 조금 따졌어야 됐던 문제였어요. 자 요거 찍으시고 몇 분이니? 47분? 자, 10분만 쉬었다가 소속생 수업 들어갑시다. 알겠지? 수요일날 25분까지야. 아야 팍 아야 팍 아야 팍.